네, 한빛 BG의 부의 원칙이란 책이 예. 또 새로 나온 모양이죠. 좋은 책들과 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분 모시고 오늘은 어떤 유행어가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보증권의 박병희 장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네. 자, 오늘 부장님과 함께 일단은 뭐 미국 어마어마하게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수준이죠,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스닥이 4.5% 올랐거든요. 네. 다우가 3.2% 올랐는데 어제 월요일 이번 주 시작하면서 나스닥이 2.56% 올랐습니다. 어이구. 다우는 0.88% 올랐고 S&P 500이 1.64%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이 오른 이유를 경기 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 이렇게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우가 많이 올랐어야 되잖아요. 근데 다우가 0.8%뿐이 안 올랐고, 그러니까요. 나스닥이 2.56%나 올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벤트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애플이 어제 6.3%나 상승을 했는데, 애플이 아이폰 12가 나오면서 애플 아이폰 스페셜 데이를 지금 네. 예고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애플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세가 쏠림 현상이 나타났고. 또 하나는 아마존이 4.75%로 올랐습니다. 네. 프라임데이 여러분 아시는 이 이벤트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것은 연말 쇼핑 시즌까지 쭉 이어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했어요. 1등, 2등이 그냥 좌우상포가 그냥 급등을 해버리는 거네. 이제 이 두 종목이 급등을 하니까 시가총액이 워낙에 뭐 상위에 다 있기 때문에 나스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니, 아이폰 나온다는 거야 뭐. 그러니까 언제부터 알았던 건데 예. 그게 상승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예.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미국 시간은 13일이고 우리 14일이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 12가 이번에 나와요. 예전에 없었던 5G였고 뭐 새로운 기능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제품이 나오고 나서 애플이 각광을 받으면 더 오를까요? 실제로 아닐 가능성이 되게 더 높죠. 그러니까 네. 시장은 뭔가 그동안의 이벤트를 계속 기다리고 가치나 현재 상황만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네. 이벤트를 이유로 삼아서 거기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벤트에서 올랐다 이벤트에 대해서 다시 되돌림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질문에 정확한 대답인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뭔가 이벤트를 계속 기다리던 참이었다라는 거죠. 시장에 돈은 많이 있고. 오를 핑계를 찾았다. 예, 예, 핑계를 찾는 거죠. 예, 아니, 아마존도 프라임 저거 한다고 오른다는 거예요? 그건 다 하기로 매년 하는 거잖아. 예, 지금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중요한 걸 읽을 수가 있죠. 예. 아, 시장에 돈이 많구나. 아. 아직 힘이 있구나. 네,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어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제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플 뉴스, 아마존 뉴스, 3Q의 실적 개선에 대한 뉴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저는 가장 의미 있고 좋게 본 뉴스가 뭐냐면 경기부양책 합의 기대 이 뉴스인데요. 이게 어떻게 어제 뉴스들이 나왔냐면은 월가에서는 대선 후에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대선 후에? 예. 대선 전에 안 된다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시장은 기대감이 있는데 그 기대감이 너무 짧으면 예. 그 실제로 이벤트가 종료되면은 다시 하락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FOMC 회의 전에는 하락을 했다가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변화가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에 합의할 거야 그랬으면은 예. 가다가 다음 주에 안 되면 실망해서 또 하락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시간을 길게 줬습니다. 아. 대선 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기부양책 합의가 됐냐 안 됐냐 가지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대선 이게 뭐 안 된다고 해서 악재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대선 후에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는 네. 게 저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좀 흐뭇한 뉴스였지 않나 좀 생각을 그러네. 합니다. 아예 마음이 편해졌군요. 그래서 가장 강이 장이 강할 때 야 언젠간 된다니까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대감이 멀리 있으면 그때까지는 시장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제 뉴스에서 이런 코멘트가 나온 것이 가장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미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9월 초에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웠고 긴급 방송도 하고 그랬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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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왜 하락을 했나요?
9월 초에? 그때요? 너무 올라서 하락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잘 살펴보시면요. 아, 진짜 그때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어. 건강한 조정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예, 잘, 왜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잘 살펴보시면 이제 불과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반등한 것도 2주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네. 9월에 그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죠. 지금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왜 하락했지? 뭐 이렇게 잘 생각도 안 나는 정도로 대선 불확실성 예. 있었고 예 그렇게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예. 그때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연준이 좀 썰렁했다 뭐 예. 그런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마지막에 부연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시장은 예. 늘 그랬다는 거죠. 예. 시장은 늘 악재가 있었고 그리고 노이즈가 있었고 노이즈를 또 반영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 오르고 뭐 시장은 항상 호재 악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체 흐름에서 벗어나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그동안에 계속 시황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때 내린 것은 이벤트로 인해서 급등한 빅테크들이 고평가된 것을 해소되는 과정에서 하락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전체 추세를 변화시킬 만한 그런 빅뉴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의 추세가 전체적으로 전환된 것은 현재 아니고요. 현재 시황은 변화를 겪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겪냐면 미국은 대선이라는 변화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라는 변화가 있고 기후결산이라는 변화가 있고 네. 그럼으로써 스타일 펀드나 인덱스 펀드들이 변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가는 과정이라는 변화의 과정 속에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흔들림이 있는 것이지 전체 추세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반등을 할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또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보면은 코스피 0.49 코스닥 0.22% 올랐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저께까지 8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강도가 상당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상승하거나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개별 종목 위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제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으로 인해서 의약품, 동물의약품 관련주도 급등했거든요. 네.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인해서 카지노, 백화점, 뭐 여행 이런 컨텐츠 관련주들이 어떻게 상승을 했어요. 네. 즉 이벤트나 이슈나 테마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는 시장이 레벨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상승하면서 그 상승의 강도가 점차로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시장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굉장히 불안했지만 지금 좀 안정감을 갖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3분기 실적 시즌이 되고 있으니 3분기 실적 위주로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은 이번에는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적이 좋다고 꼭 그 종목이 항상 뜨지는 않았어요. 네. 시장이 약세거나 또는 어떤 시장에서는 테마나 이벤트에서만 올라가거나 이런 시장에서는 실적 베이스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이 나오면 곧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호실적 종목으로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 시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진짜 한 달 전에는 아우 이제 부러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렇잖아요. 네. 거의 그 밤에 잠도 좀 설치고 그랬는데. 네? 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세 번 하잖아요. 네.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라이브의 동접자 수가 투자 심리하고 이게 비례하더라. 네. 마음이 좀 푸근하시면은 네. 9시 뉴스를 보셔. 예. 네. 아, 근데 좀 불안해지시면. 아, 불안하면 이제 라이브 보시고. 아, 편안할 때도 좀 봐주세요. 자, 그리고 뭐 이번 주 이슈 쭉 살펴보나요? 예. 네. 뭐 이번 주는 뭐 3분기 실적이니까 3분기 실적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미 의회 경기 부양책 협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대선 후에는 되겠지라고 심리가 옮겨갔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좀 안정감 주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요. 네. 대신 이제 대선 전에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측면에서 제가 저는 증권사 직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필드에서 애널리스트도 만나고 부티크에서 투자하는 사람도 만나고 매니저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들 요즘에 만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공통된 의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처한 입장, 그러니까 제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얘기가 아닌가 이 말씀 좀 드려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승의 기대 심리가 있어요. 상승의 기대 심리는 첫 번째, 유동성 풍부하다.
2020년, 23년까지 연준에서는 제로금리 유지한다. 계속해 유동성 풍부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저효과에 의해서 경기지표나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부분도 자세히 이렇게 좀 뜯어보면은 우리가 QOQ로 지난 분기보다 실적이 좋은 게 아니고요. YOY로 네.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 작년보다 실적이 좋은.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삼성전자도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를 조금 좀 지금 시황에서 약간 벗어나서 말씀드리면 네. 비니핀 VP 영상이 이 위기가 발생할 때는 항상 발생이 됐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게 아닌가. 예. 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나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다면서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실물 경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식시장 안에서의 기업들은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네. 것을 믿고 시장이 기대심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체 경기를 봐서도 올해보다 내년도에 2021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어요. 네.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번에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조정 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기대심리예요. 그리고 상승 심리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하락 쪽 심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락 쪽 심리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유럽 이런 데서는. 예. 그리고 백신은 생각보다 늦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 같은데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예. 우리는 지금 별로 체감적으로 못 느끼는데. 예, 네. 3단계 거의 예. 3단계.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저에 깔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동성 우리가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발 글로벌 금융위기 있을 때 영준에서 매월 채권을 얼마 매수해줬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800억 달러씩 매수해줬거든요. 네. 그만큼 돈을 풀었다는 거죠. 지금 얼마씩 하고 있냐면 1200억 달러씩 하고 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려서 지금 시장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연준이 계속 이렇게 돈을 풀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언젠간 회수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 회복 기대 심리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이렇게 자산시장에 돈이 쏠리고 있지만 실제 그만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 상황보다는 주식시장이 너무 고평가됐다. 이게 이제 주 논리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너무 고평가됐으니 이제 하락 쪽으로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두 가지에 말씀드렸어요. 상승 쪽에 기대한 심리도 있고 하락 쪽에 우려 심리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필드에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고 같이 우리 시황이나 종목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2020년 상승이 너무 빨랐고 그리고 폭도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제 싸지 않아. 싼 주식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주식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좋은 주식인데 아는데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11월 중순 되면 잘 아시죠? 11월 중순 되면 기관들이 클로징 하거든요. 클로징하기 시작을 하면서 개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사서 내년까지 경기가 좋다고 해서 내년까지 들고 갈 수 있겠냐? 난 그거 못하겠다. 이런 게 대부분 의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면 그러면 이들이 클로징하고 개인들 매물 나오기 전에 11월 한 중순까지 아마 먼저 시작을 할 건데 10월과 11월에 종목 장세에서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여기서 수익률 게임에서 벌어서 여기 동참해가지고 수익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런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거래해야 된다. 기관들이 단기 거래를 엄청나게 단기 거래?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끌고 가지 않는 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보면 이벤트나 테마로 순환하면서 움직이되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막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기관이 네. 11월 말에 11월 중순에 뭐 클로징을 한다는 게 뭐예요? 올해 투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투자 계획이 있으면 어떻든 12월 되면은 결산 끝나고 다음 포트폴리오로 내년 또 투자를 계획을 잡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거래 안 해요, 그러면? 예, 거래 안 하는데도 많습니다. 보통 12월까지인데 예, 11월 중순 보통 풀업 예전에 풀업 같은 경우는 11월 초순부터도 안 하는데 11월 중순 12월 되면은 그때부터는 거래를 그냥 안 하고 있던 거 정리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떨어지든 뭐 오르든 간에 별 그 대응 안 하고 그냥 내년까지 가져갈 종목은 그게 모든 기관 투자가 그런 건 아니고 네. 예를 들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이런 쭉 주식을 깔고 가야 되는 데들은 네. 뭐 클로징이라는 의미가 없죠. 네. 어차피 뭐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데 네. 근데 지금 그 박병창 부장님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그 프랍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기 성적에 따라서 그 예, 성과급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데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예. 아 이거 뭐 연말까지 저 빨리 클로징 시켜야 그 확정하고 예. 그렇잖아요. 내년 포지션도 받고 맞습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일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강해요. 맞습니다. 그런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점차 그런 게 네.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네. 매물도 좀 있다는 얘기고 어쨌든 저 호황제가 다 섞여 있는데 지금 이 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아까 저는 참 박병창 부장님 말씀 중에 아니 여야 합의가 민주공화 합의가 대선 후에는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장이 올랐다. 이게 사실 코미디 같은 얘기거든. 그 언젠간 되겠죠. 예. 그리고 선거 결과가 상하 양원다 뭐 민주당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판인데 그러면 뭐 합의도 의미도 없잖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이제 장의 센티멘탈이 한 달 전에 비해서 확 돌아선 거고 그리고 한 달 전만 해도 뭐 바이든 되면 뭐 빅테크든 막 빠지고 뭐 난리 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골드만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아, 그 경기 좋아하시다고 그런 거 있는 거니까 참,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가 어제 11,876포인트로 끝났거든요. 예. 나스닥 역사적 신고 지수가 12,000포인트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또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예, 전부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른 이슈들 혹시 뭐 살펴봐야 될 거. 짧게 좀 한번 볼까요?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 글로벌 빅테크 반독점 규제 요건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네. 예. 요건 리스크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요즘에 인공지능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ARM 인수했죠.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는 AMD에서 자일링스를 인수했습니다. 네. 이거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거든요. 그리고 구글에서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한다고 하고 아마존과 테슬라는 자율주행 AI 반도체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반도체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냐면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말씀드릴 때 무어의 법칙에서 황의 법칙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연산 처리 능력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게 속도나 집적도가 아닌 그 능력이 좌우된다. 그게 이제 AI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 AI 반도체가 각광을 받고 앞으로 부상이 되고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여기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가만히 보시면 모두 다 스마트 가전, 스마트폰,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물 인터넷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든 간에 거기에 적합한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엔비디아나 AMD나 이런 데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의 후방 기업들 굉장히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네. 많은데 그 기업들 중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냥 디램만 하고 뭐 플래시 메모리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지금 현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의 기능들이 있는 곳들 이런 기능 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을 지금 우리는 찾아서 하나하나 추적해서 봐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네. 그 관련된 그 이렇게 이 빅테크 아니 반도체 기업들의 합종 연행과 관련된 네. 그죠? 어제도 이제 김영호 애널리스트를 모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우리 그 아까 반도체 산업의 후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부품 소재 장비 쪽에 오 갑자기 내 시장 열렸네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 지금 보면 예, 예, 그래서 예. 갑자기 오 이거 왜 갑자기 급등하지 예, 예. 이런 회사들 나오지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예 그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종목 많이 떴으니까 제 종목 그 추천이 이런 건 아니고요 뭐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네. MCU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예전부터 자율주행 칩을 만들었었어요 그 연구 개발했었거든요 이번에 자율주행 테마가 엮이면서 텔레칩스가 자율주행 반도체 AI 반도체 만든다고 해서 그냥 급등을 해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급등했으니까 네. 그런 경우가 네. 발생을 하니 그런 종목은 그동안에 우리 시장에서 좀 찬밥 신세였는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하나둘씩 발굴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투자의 아이디어들 전해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